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옷과 헤어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게 단발한 것 같다. 머리 이만큼 있는데. 오늘도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바로 이거 이게 미샤랑 라인 프렌즈랑 콜라보한 이번 새로운 신상인데요. 너무 귀염뽀짝하지 않나요 정말? 사실 제가 엄청난 캐릭터 덕후는 솔직히 아니에요. 딱히 막 시리즈를 모은다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얘는 인간적으로 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막 나눠주고 캐릭터를 저처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중에 하나쯤은 정말 소장하고 싶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제품을 다 사용할 것 같진 않고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좀 빼서 써볼게요. 제일 먼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기존에 있던 글로우 텐션 팩트의 패키지만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안에 퍼프도 너무 귀엽고 사실 이건 제가 몇 번 써봐서 이렇게 사용감이 있고요. 얘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화장을 약간 도톰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소량씩만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조명 진짜 하나 없이 자연광으로만 찍는 거는 메이크업 영상으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약간 차르르한 그런 물광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가을에 극강의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 쓰시면 조금 촉촉하다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 전체에서 막 광이 나는 피부를 선호하지 않아서 이 팩트를 쓰면은 파우더로 꼭 잡아주곤 해요. 색감을 너무 잘 뽑았어요. 회색빛이 돌면서 막 탁하다거나 하지도 않고 너무 노릇하거나 하지 않고 딱 예쁜 상아색? 전체적으로 한 번만 깔아도 광이 이렇게 차르르 납니다. 눈썹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저기 미샤 키트 안에 따로 들어가 있는 아이브로우 제품이 없어서 이거를 사용할게요. 조금 자주 약간 누디한 베이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연출을 할 거라서 저는 뭔가 누디한 베이지를 떠올릴 때 눈썹이 아주 막 진하거나 두껍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얇고 길게 빼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많이 길게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거의 내 관자놀이를 칠 것 같은 느낌으로. 얘도 완전 귀염뽀짝한 베네피트의 긴미브로우 미니어처 사이즈예요. 저 소리 이따만 해. 진짜 짱이야. 그리고 저의 원래 눈썹 색감을 염색해줍니다. 눈썹 색감을 확실하게 염색을 하고 싶을 땐 뒤에서 앞으로 쓰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뒤로. 눈썹을 하기 전에 파우더 착용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이거는 슈에무라 파우더인데요. 이거는 제가 막 완전 짱짱하게 잡고 싶을 때 쓰는 파우더라기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아주 미세한 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색감도 살짝 분홍색이고요. 밝아진다라기보다 약간 환해진다? 아무래도 펄과 그 분홍색 파우더가 조금 그런 효과를 내주긴 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미샤 뷰티 클래스를 갔을 때 제가 이거 말고도 미샤 제품을 진짜 여러 개를 받았어요. 글로우미 그 물광 크림이나 팩트 같은 것도 받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받게 된 이유가 제가 인싸 퀴즈 1등을 해서 어마무시한 상품을 받게 됐어요. 삐아이 아몬드 블러썸으로 먼저 군데군데 윤곽을 잡아줄게요. 아, 그 인싸 퀴즈가 뭐냐면 이제 미샤 직원분들이 직접 약간 쉬어가는 타임? 이런 느낌으로 퀴즈를 만들어 오신 건데 그게 요즘 유행하는 막 갑분싸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인싸 용어들? 그런 거를 퀴즈를 막 한 15문제? 10문제? 이렇게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많이 맞추는 1등한테 엄청 많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쇼핑백 하나를 주시는 건데 제가 그걸 바로 당첨이 돼가지고 집에 올 때 한쪽에는 이 미샤 프렌즈 이만한 거 들고 한쪽에는 또 그 쇼핑백 이만한 거 들고 가서 굉장히 시간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이런 거를 되게 잘 안다고 해야 되나? 일부러 아는 건 아니겠지만 어디서 잘 되게 찾아오고 맨날 얘들아 너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면서 맨날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근데 저 오늘 컨실러를 안 했네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나 했더니 여기 어떡하지? 팩트로 정말 살짝만 한번 눌러볼게요. 쉽지 않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포기하는 걸로. 아무튼 그 친구가 이거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바로 네라는 뜻이래요. 만약에 그럼 그걸 실제로 실생활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너 내 치킨 먹을래? 이러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건가?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아 이걸 솔직히 실제로 쓰는 사람은 없겠지 하면서 괜히 자기 위안을 했어요. 난 몰랐으니까. 요 귀여운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치크랑 아이까지 다 할 텐데 두 개를 한번 조금 적당히 섞어서 색감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색감을 너무 잘 뽑아가지고 진짜 버릴 색상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너무 색감을 예쁘게 잘 뽑으셨더라고요. 저는 요거 이미 사용감이 조금 있는 톤다운된 피치색으로 조금 가로로 이렇게 넓게 깔아줄게요. 제가 항상 약간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만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약간 누디 베이지? 이런 색감들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컬러를 볼에 올렸더니 또 이게 그렇게 예뻐서 한 지금 4일 연속으로 요 같은 블러셔만 또 칠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디한 베이지 톤으로 살짝 생기만 업시켜줄게요. 이거는 정말 사계절 내내 다 써도 되는 데일리템. 그리고 톤을 안 가릴 만큼 적당한 웜한 느낌과 적당한 쿨함이 섞여있어서 톤이 등재들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분홍색 팔레트를 써볼게요. 요 피치 베이지 아주 은은한 무펄의 섀도우를 베이스로 약간 넓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넓게 한번 깔아주고요. 아까 이 블러셔 4일 내내 썼다고 했잖아요. 4일 내내 이 블러셔를 쓰면서 4일 내내 눈 화장도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분간 이런 피치 베이지 느낌으로 화장을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애교살까지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엄마하고 호캉스를 갑니다. 이렇게 한번 깔아주면 이 전체적으로 치크와 아이 메이크업이 색감이 비슷해지면서 좀 조화로운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생기죠? 이 초코색으로 음영을 한 번 더 줄게요. 정석 음영법. 딱 쌍꺼풀 안에만 채워주는 정석대로 가볼게요. 엄마랑 호캉스를 가는 이유가 참고로 저희 엄마는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게 엄청 많아서 막 새로운 걸 하는 거를 되게 즐겨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스토리가 한 두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쯤에는 날이 아직도 따뜻하고 왜냐면 9월이었으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호캉스를 즐기던 때였는데 저한테 와서 호캉스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요즘 호캉스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냐 나도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그냥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으셨는지 가자고 하시길래 저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 그래 그럼 가자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었던 게 호캉스를 하면은 꼭 수영을 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이렇게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수영을 하냐면서 수영복 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 수영복이 없대요. 그래서 가면 수영해야 되는 거 아니? 그래서 수영 꼭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월 계절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줬죠. 좀 너무 귀여웠어요. 엄마 따라하다가 화장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 그리고 여기 가장 진한 이 초콜릿 브라운색을 삼각존부터 언더라인을 조금 도톰하게 지나갈게요. 사실 저는 평소에 엄마하고 데이트도 잘 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딱히 엄청나게 새로운 느낌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장소가 호텔이니까 호텔에서 저희가 용산 그 노보텔을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겠죠? 눈이 더 극하게 보이는 꿀팁인데요. 아까 그 바른 짙은 색으로 딱 붓을 넣고 요 아이홀 그려진 여기 있죠? 굵게 여기를 계속 요렇게 팝니다. 요런 식으로 약간 인위적으로 경계가 지는데
이런 거를 살살살살 풀어주면서 앞쪽에 음영을 확 넣어줘요. 그러면 이 앞쪽에 음영진 느낌이 확 표현이 되면서 눈이 더 그윽해 보이고 좀 안으로 확 들어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근데 이때 모가 따가운 걸로 하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부드러운 모질의 붓을 사용을 해주세요. 오늘은 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여기 맨 밑에 있는 약간 톤 다운된 퍼플, 이것도 무펄이거든요. 여기로 웃었을 때 뽕긋하게 올라오는 애교살 이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붉은 무펄의 섀도우로 애교살을 한번 지나가주면 조금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눈 메이크업. 다음은 컬러그램의 킹아이 크림 라이너. 이거는 초코브라운 컬러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꼬리를 살짝 내려그를게요. 이 누디한 전체적인 매트한 색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최소로 라인을 따줍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라이너를 그려주고 찝찝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리단길도 가고 저희가 용산 노보텔에 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경리단길이나 이태원 쪽에 맛집을 좀 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돌아와서 호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드래곤시티 그쪽을 조금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또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면은 올라가도 별게 예쁘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즉흥으로 조금 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마스카라를 한번 사용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미샤 볼륨 부스트 카라라는 제품이고요. 혹시 겟레디미를 저녁이나 한 2, 3시쯤 찍어서 붓기가 좀 사라졌을 때 찍으면 확실히 화면에 더 얼굴이 진짜 내 얼굴 같이 좀 더 잘 화면빨이 받는데 이렇게 아침에 통통 부어있는 상태로 찍으면 쉽지 않아요. 이제 편집할 때 전 또 후회를 하겠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붓기도 안 빼고 찍었니 하면서 후회를 하겠지만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음에 전 또 이렇게 부은 눈으로 나와서 여러분 저 또 부었어요 하면서 찍을 거예요. 저는 속눈썹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올라가는 그런 제품 같은데 액이 막 아주 잘 묻어나오는 느낌이 이게 아니지? 확실한 건 바를 때 아주 막 부드럽게 바른다는 느낌보단 살짝 서걱서걱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방법을 알아냈다. 처음에 바를 때는 평평한 대로 바르고요. 두 번째 바를 때는 이렇게 곡선 있는 대로 발라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확 올라가네. 립은 요 3CE의 미러라이크. 약간 피치 베이지 메이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베이스로 쓰는 컬러예요.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이 3CE 이 매트한 라인은 시간 지나면 각질 부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안쪽이 막 갈라지고 각질이 나오고 이랬는데 너무 예뻐 색이. 포기할 수가 없어. 손으로 살짝 블렌딩. 미러라이크만 바르면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 스타일인데 뭔가 미샤 립을 안 보여드리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나 귀염뽀짝한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워터 틴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벨벳 틴트. 여기 보면은 안에 이렇게 지금 이게 스티커인데 요거 셀리 말고 코니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 하나 붙여서 여기 꾸며놨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 이 미러라이크에 얘를 정말 살짝만 끼얹을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살짝만 발라도 색감이 조금 더 채도가 올라가면서 밝아졌죠. 그리고 이게 향이 완전 과일 향. 완전 최고 과일. 무슨 향이지? 그 딸기 향이 엄청나서 먹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룩과 헤어를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I don't know. I don't make it.